태극사장. 태극사장은 팔귀의 진을 의미하며 진은 우레를 나타내고 큰 힘과 위엄 있는 뜻을 지니고 있다. 파란띠의 품새답게 차원 높은 기술과 동작이 많다. 태극사장의 새로운 동작에는 손날 몸통 맞기, 현송끝 찌르기, 제비품 목치기, 옆차기, 몸통 바깥 맞기, 등주먹 얼굴 앞치기가 있다. 특히 겨루기에 대비한 각종 동작과 뒷굽이 서기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며 태권도 5급 과정이다. 정면을 바라보고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내디디며 눌러 맞기를 하고 오른 앞굽이 편손 끝 세워 찌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 뒷굽이 손날 몸통 맞기를 하고 왼발을 내디디며 눌러 맞기를 하고 왼 앞굽이 편손 끝 세워 찌르기를 한다. 이때 눌러 막는 손과 편손 끝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굽이 제비품 목치기를 한 후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왼발, 오른발 순서대로 옆차기를 한 다음 왼 뒷굽이 손날 맞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굽이 몸통 바깥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 앞차고 제자리로 물러 디디어 오른 뒷굽이 몸통 앞 맞기를 한다. 두 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뒤로 돌아 왼 뒷굽이 몸통 바깥 맞기를 한 다음 왼발 앞차고 제자리로 물러 디디어 왼 뒷굽이 몸통 앞 맞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디디어 왼 앞굽이 제비품 목치기를 하고 오른발 앞차고 오른 앞굽이 등주먹 앞치기를 한다. 이때 치는 팔은 당기는 팔의 안쪽에서 시작하도록 한다. 왼발을 옮겨 디디어 왼 앞서기 몸통 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두 발을 제자리에 두고 몸을 뒤로 돌아 오른 앞서기 몸통 맞기를 하고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디디어 왼 앞굽이 몸통 맞기를 하고 이어서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 다음 오른 앞굽이 몸통 맞기를 하고 이어서 몸통 두 번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 제자리에 두고 몸을 왼쪽으로 돌아 정면을 바라보고 기본 준비 서기를 한다. 태극사장의 응용 동작 A. 손날 맞고 편손 끝 세워 찌르기.
상대가 연속으로 몸통 지르기로 공격할 때 손날 막기와 눌러 막기로 막으며 편손 끝을 세워 찌른다. 태극 사장의 응용 동작 B. 제비 품목치기. 상대가 얼굴 지르기로 공격할 때 얼굴을 막으며 제비 품목치기로 역습한다.